네, 그 다음 우리가 갈 맛집은 우리 연봉 형님과 관련이 있는 중화 요리 일본식 중화 요리 일본식 네, 일본식 중화 요리를 찾았고요. 일본식 중화 요리를 또 6년 동안 했었지. 아, 그렇죠. 오사카에서. 네, 여기가 그 코엔지 라는 지역인데,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 연남동이 또 젊은 사람들 많이 오잖아요. 많이 떴지. 여기가 원래 이제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오는 곳이 아니었는데 최근에 약간 젊은 친구들이 많이 찾는다고 하더라고요. 네, 이 집이에요. 야. 여기가 60년 된 중화요리집이고. 60년? 예. 중화요리만 60년? 예. 안에 주방장님을 보시면 형님 진짜 깜짝 놀랄 거예요. 2대째 하고 계시는데 주방장님 나이가 굉장히 많아 보여요. 딱 보면 그냥 진짜 할아버님 느낌인데. 야, 할아버지가 이 중화웍을 돌린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. 보면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. 가게 이름은? 네, 시치맨조. 아, 시치맨조, 칠면조. 네. 오, 손님 많은데? 들어가시죠. 감사합니다. 아, 저기 저 할아버지가 저 할아버지 엄청 대단하신 거죠? 이게 방법이 좀 달라요? 이게 웍을 이렇게 사용하는 게? 일본이랑? 아니, 웍 사용하는 건 거의 비슷해. 근데 이제 이분은 오래 되다 보니까 이제 요리용도 터득하고 그런 겁니다. 저는 형님 그 웍을 하는 거 진짜 약간 멋있다 못해 약간 섹시하던데. 근데 형님은 여기 일본에서 그 장사하시기 전에 일본 중화 요리 많이 드셨어요? 응, 많이 먹었어. 가장 많이 먹었던 데가 이제 일본에서는 왕짱이라고 체인점이 있어. 일본 사람들 다 알지, 왕짱 가면. 약간 체인점 같은 유명한 점. 엄청 많아. 주문식 때문에 또 스무다 또 오므라이스 또 교자 니니마이 이건 그냥 기본으로 주나 보지? 일본에는 이 오이가 한국 오이보다 얇아. 그래서 씨가 그렇게 굵지 않아서 되게 맛있어. 아, 맞네요. 근데 진짜 얇네. 먹어보면 한국 오이하고 틀리네 그런 느낌. 와, 이런 것도 있구나. 진짜 신기하다. 여기가 몇 년 됐다 그랬지? 여기 60년. 예. 60년 됐으면 뿌리를 거쳐 올라가다 보면 일본 사람이 아닌 이제 중국에서 위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내려왔을 수 있어요. 지금 여기 이거 딱 보면 이게 본토 중국 음식이야. 네, 네. 여기 메뉴. 아, 요거 위에? 우와, 이거 진저로스. 이건 이제 팔보채. 진저로스? 팔보채. 아, 이거 이 사람들 위에 보면 중국 사람이에요. 여긴 지금 5시부터 영업이 몇 시까지이지? 1시간 반만 한대요? 1시간 반만 한대요? 1시간 반만 해서 어떻게 먹고 살지? 크루즈 타임 들어가서 이렇게 또 하는 거구나. 불맛에? 사케? 일본슈? 네, 아치라가 스루크 서비스인데. 못돼, 족쇄스. 이거 가야 돼. 와, 이거 뭐야? 와, 글라스도 냉동 안 했어. 여기 가게 추천 사케. 손님이 많아서 좀 걸리니까 우리 기본 이거 나온 거랑 간단히. 그러니까 손님이 많아서 나오는 시간이 좀 있어요. 아, 감사합니다. 대관. 이게 대관 일본에서 유명한 정도. 아, 이거요? 대관이라고 불러요, 이게? 대관.
하나 배웠습니다. 아, 여기서. 오. 아, 근데 약간 이건 조금 세다. 얼마 전에 먹은 사케가 뭐였더라? 그거보다는 더 좀 세네요. 아, 아, 하이. 너무 감사합니다. 이거 보니까 진짜 옛날 생각난다. 옛날 한국에도 한국 중국집도 이런 오므라이스 있었어. 맞아요. 어렸을 때 아, 먹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어느 순간에 없어졌어 이제. 오므라이스 만드는 건 똑같아. 지금 오므라이스는 계란이 두툼해가지고 맞아요. 완전히 밥을 싸잖아. 맞아요. 그러니까 계란 안에 밥이 있는 느낌인데 그냥 이건 딱 계란 덮는 느낌이에요. 그냥. 와, 맛있어. 이 탕수육 종류가 옛날에 한국에도 사실 약간 이런 식감이었어. 어느 순간부터 이게 식감 위주로 되게 많이 가기 시작하는 바람에 바삭해 되고 이제 나중에 뭐 찍먹이냐 곰먹이냐. 네, 맞아요, 맞아요. 찍먹파 곰먹파 싸우고 막. 무조건 부먹이었거든. 저는 그거 물어보고 싶었어요. 형님. 형님은 그 탕수육 소스 이렇게 발라서 내보내도 바삭하게 할 수 있어요? 바삭하게 할 수 있어요? 그럼 우리는 소스 다 뿌려서 나와. 근데도 바삭하다. 나중에 와서 먹어. 안 먹어봐서 모르겠어요. 아, 하이. 아, 하다다. 완전히 기름이구나. 그냥 고추 기름이고 아까 그 간장 있잖아. 그걸 여기다 좀 넣고 섞어야 돼. 맞아. 와, 이 간장병도 옛날 거다 진짜. 옛날에 이런 간장병 썼는데. 와. 야, 이거 옛날 간장병이야. 이거 진짜. 오, 맞네. 얘네는 만두가 맛있는데 밑에 바삭하고 위에 촉촉하고. 네. 맛있어. 이 만두는 그래도 이 집에서 싸는 것 같아. 이거 봐, 얘하고 모양 확 풀리잖아. 여기 진짜 만두 남네요. 어, 사케 이거. 좋은 경험이었어. 난 저 주방장 아저씨가 진짜 네, 대단하다. 나이 알고 싶다. 몇 살인데 아직도 몸을 돌리시는지. 아, 쌤하세요. 이마 오지상 도시가 나나지 79세. 아, 그럼 79세에서 어떤 일이 있으니. 형님 79세까지 가능하세요? 아, 나 가능하냐고? 네. 79세까지 나도 가능하지. 근데 해주셔야 돼요. 왜냐면 형님 음식을 먹어보고 싶은 사람이 너무 세상에 많기 때문에. 왜냐면 아직 나도 팔팔하거든. 팔팔하니까. 저 좀 준비 잘했죠? 아, 잘했어.
좋은 거 봤어. 전통을 이어 내려오는 모습. 아, 너무 좋았어요.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